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점심 특선. 오늘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전미원이라는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보통 돼지고기 전문점이고요. 점심때는 점심 특선으로 고추장 불고기와 각자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순두부찌개라든가 김치찌개나 아니면 이제 청국장찌개 중에 선택을 할수 있고, 여름에는 뭐 냉면 중에서도 선택할 수가 있답니다. 저는 정말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청국장을 먹을 거고, 제 직장 동료분은 가서 김치찌개를 드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맛있는 고추장, 불고기와 청국장, 그리고 김치찌개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시죠. 여러분, 팔로미!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점심 특선. 오늘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의 전미원이라는 곳에 왔고요. 점심 특성으로 이렇게 고추장 불고기와 그 다음에 별도의 메뉴로 제 직장 동료는 김치찌개 시켰고요. 김치찌개. 저는 먹음직스러운 청국장 시켰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차림이 이렇고요. 정말 맛있겠죠? 자, 지금부터 먹방 이어가고 있습니다. 먹방. 네, 황장군의 먹방. 먹방 이어가겠습니다. 고추장 불고기인데요. 자, 한쌈 맛있게 싸가지고. 자, 크게 한쌈 싸가지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불고기. 자, 제 직장 동료는 김치찌개 시켰지만, 다 같은 가격, 포함된 가격이에요. 저는 청국장. 구수해요.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맛있게 먹을게요. 네, 방금 식사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평소에 그한 공기 정도만 먹는데, 한 공기 더 시켜서 직장 동료하고 같이 반씩 나눠 먹었으니까 1.5공기 먹고 왔습니다. 뭐랄까, 정말 그 고추장 불고기는 정말 맛있었고요. 그 매콤함이 식욕을 자극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매운맛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먹었던 청국장 정말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직장 동료께서 드신 김치찌개는 정말 얼큰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돼지고기도 점점 정말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서 육즙이 퍼져나오는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근처에서 점심에 뭘 먹을지 고민하실 때 전민원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